사회통합위원회 경기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전 의원으로 활동하셨죠? 이원석 전 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충식 유세단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원석입니다.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영국면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18년이니까 벌써 4년이 됐고요. 4년 전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목 놓아 외쳤던 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여러분들 뵙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대면하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1일 15만이 넘는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로 일상생활의 제한이 2년 이상 지속되는 생활 속에서도 정부의 수칙과 규정을 준수하며 고통을 감내하시는 시민과 그리고 유권자를 보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도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치러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지도자의 선출은 전쟁 중에도 중단 없이 치러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선거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종식하고 화합과 통합으로 이상과 현실 앞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인지 절대절명의 중요한 선거가 저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중요한 선거에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영국면민과 유권자 여러분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의 인지도, 능력, 정당, 각자 선택의 기준은 다르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후보자 선택에 믿음과 신뢰는 반드시 따지고 검토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존경하는 포천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강성팔이를 하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표를 위해 부모 팔고 형제 팔고 자식과 처까지 팔고 마지막 남은 영혼과 양심까지 팔고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사람 장사꾼보다도 더 잘 팔아요. 성남시장
시절제 그린벨트 대통 대장동 팔아서 화천대유 철야동민에 일조에 가까운 이익을 주었고, 그리고 경기 지사 시절에 어떤 일 했습니까? 경기개발공사 직원만사를 옆에 두고 돈 안 쓰고 세금으로 경선 준비하고 대선 준비하면서 법인카드로 공무원의 수발을 받으며 사육에 사용한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후보를 선택하면 국민이 괴롭고 불행합니다. 이러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면 나라 발전 망칩니다. 이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대로남불의 생산공장 민주당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 민주란 단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국민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민주란 단어는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이제 민주를 윤석열은 국민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 어제 이준석 대표가 포천에 다녀가신 것 알고 계시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포천을 수도권의 변두리가 아닌 남과 북을 동서를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통일조국을 연결하는 시작이 되는 교통의 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갔습니다. 이 공약이 현실이 되려면 시민과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 윤석열 후보에게 전폭적 지지와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봄과 함께 희망의 새정치가 움트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저서도 아니고 질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선거입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투표가 위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민생 반탄 정권 연장 투표로 막아주시고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유권자 여러분과 영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럼 저도 좀 자기에게 이걸 갖고 추운 날씨에 함께 경청해 주시고 우리 윤석열 후보를 응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영북 명민과 포천 시민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9일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서 새 희망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